네, 바로 우리 염승환 이사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쉬다 왔습니다. 네. 네. 설 연휴 때 저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막 빵빵 오르길래 네. 아, 설 끝나고 나면 우리도 이제는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네. 오늘 아침 미국 선물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다면서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메타나 그 언택트 네. 약간 전자상거래 업체나 뭐 결제 업체도 뭐 저번에 페이팔도 그렇고 이쪽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좀 쇼크로 좀 나왔더라고요. 네. 그게 좀 있었고 메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자 수가 좀 넷플릭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아, 가입자 늘 수는 없다 보니까 정체 상황.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메타버스 자체적인 좀 문제긴 한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에서 반도체는 또 잘 끌렀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죠. 이게 오늘까지 분위기가 연결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약간 이제 상승폭은 둔화되겠지만 일단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가 올랐던 것도 MSCI 코리아 지수는 계속 거래가 됐어요. 그거 감안을 해보면 오늘 국내 증시가 2760에서 아니면 2780 요 정도에서 출발하는 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한 100포인트 정도는 사실 올라서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예상 지수는 한 60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조금 아쉽게 일단 현재 예상으로는요. 우리가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치는 상태로 일단 출발을 좀 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요거래도 그래도 다 잘 올라주면 좋은데. 네, 뭐 물론 이제 출발 후에 더 올라주면 좋죠. 그러니까 요거 요거만큼이라도 올라주는데 이것도 또 오후 돼서 이상하지 네. 않을까 불안감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 자, 하여튼 연휴 중에 뭐 우리 증시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은 많지는 않았죠. 네, 뭐 별로 그런 뉴스는 크게 없었고요. 이제 네. 미국 증시가 워낙 무난하게 다 좋았고 특히 미국 증시 내용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쉬면서 살펴보니까 연준 의원들이 이게 좀 속도 조절하더라고요. 시장이 좀 이제 안 좋다 보니까 그때 겁 많이 줬었는데 네, 겁을 너무 많이 줬는데 파이어 의장이 너무 겁을 줘가지고 네. 이제 오히려 연준 의원들이 좀 약간 달래는 모습 그게 달랜다고 표현하기 좀 그러긴 한데 막 그 0.5% 금리 한 번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진화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뭐 네 번, 다섯 번 정도 하는 거. 근데 다섯 번 올리는 것까지 시장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네. 너무 빨리 올리는 걸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근데 그거를 진화를 시켜버린 거죠, 그 연준 네. 의원들이. 그래서 상당히 매파적인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시장이 이제 좀 진정이 됐고 그리고 역시 뭐 애플과 구글인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실적을 냈고 네. 주가가 뭐 거의 전고점 다 회복했더라고요 이미. 네. 애플, 구글 이렇게 달리면 대체로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반도체나 IT 이쪽으로 괜찮나요? 그쪽이 좋죠 사실.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 이제 아무래도 그쪽이 납품하는 기업들도 좀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삼성과 하이닉스도 애플에 납품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다만 이제 미국의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강한 이유는 이제 한국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자사주 매입이 없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사주 매입도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다 보니까 사실 애플 주가에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은 자사주로 올린 것 같아요. 정말 지난 몇 년간 네. 얼마 제가 기사를 잠깐 봤는데 네. 그 기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80조를 자사주 매입하는 데 썼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시총 3천조 회사가. 네. 주주들은 네. 진짜 좋겠네요. 네. 이렇게 회사가 자사주 매입해서 네. 소각해주고 하면. 뭐 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 대주주하고 소액주주하고 이 이해관계가 일치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올해는 좀 우리나라도 좀 그런 좀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한 3분 안쪽으로 살짝 남은 것 같은데요. 어떤 뭐 일정 정도 살펴보고 넘어가면 될까요? 네, 오늘 그 일단 증시 일정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오늘 이제 유럽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ECB 통화정책 회의 좀 주목하시면 되겠고 네. 미국의 1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오늘 이제 그 발표가 되게 되고요. ISM 제조 지표는 조금 부진하게 나왔는데 일단 서비스업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포드가 좀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오룡 같은 기업들이 좀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도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 네, 계속 있죠. 이제 그동안 또 미뤄져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적이 좀 이제 이번 주부터 좀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 지난주까지 실적 발표한 대형주 중에서는 오늘 이제 보고서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역시 그 군계 일학은 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를 오늘 뭐 한 증권사의 목표 주가도 올렸고,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디램 업황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걸 기대해서 올라간 건데 그런데도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다운 사이클에서도 이익률이 40%면 네. 굉장한 건데, 아무튼 하이닉스가 오늘 좀 증권사 호평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2월 스마트폰 판매량 데이터가 나왔는데 하나금융의 김노코 애널리스트인데 네.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아직까지는 좀 판매량이 부진한 게 조금 아쉽고, 예전에 송명서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님이 판매량이 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직은 중국이 판매량까지는, 출하량은 늘었어요. 그러니까 유통 쪽으로 이제 채널 쪽으로 많이 나간 건 사실인데 네. 사람들이 그걸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채널에 좀 재고가 쌓인 거죠. 이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감소폭은 좀 축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네. 여기서 함의하는 거는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좀 잘 팔리는 것 같아요. 폴더블이? 예. 네. 그래서 아, 지금 5개월 동안 555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반도체가 부족한데도 네네. 잘 팔린 거죠 사실은. 그럼 만약에 정상화되면은 더욱더 많이 팔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남아 있는 건 중국이 계속 판매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다음 달에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폴더블이 네. 진짜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 뭐 이런 좀 큰 시장에서 조금 활약을 해주면 좋을 텐데.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폴더블은 이제 국내에서 좀 많이 팔리는 것 같고 네. 해외까지는 많이는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플이 내년에 뭐 낸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애플이 참전을 하면 네. 이제 시장이 엄청 커지겠죠 사실은. 네네네. 네. 자 이제 장이 거의 이제 시작할 때가 다 됐고요. 장전 지금 예상은 2,722 정도로 네. 코스피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이 888. 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겠네. 888 포인트 네.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이제 9시 장이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제 장은 출발을 했고요. 조금 이제 나스닥 선물의 급락 여파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거에는 못 미치지만 일단 2715 포인트 정도 에서 갭 상승으로 출발할 것 같고요. 네. 현재 나오는 이제 데이터들 보면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좀 출발 보인 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한 3% 이상 급등 출발했고, LG화학이 5% 네. 급등 출발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사실 저도 어제 회사에서 출근하기 전에 자가진단 키트 사용하라 그래가지고 아. 근데 SD바이오센서 제품이 상당히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주가가 8% 급등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부터 또 그 이제 검사 체계가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네네. 자가진단 키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세 개 업체만 이게 허용이 된 것 같더라고요. 신속 항원 검사가. 그래서 오늘 7% 급등했고,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한 4% 오늘 올라갔고요. 네. SK 하이닉스가 3%. 또 전기차 관련주죠. 일진 머티리얼즈가 2.8%. 오랜만에 하이브도 2.5%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뭐 그런 엄청난 급등이나 그런 거는 아직은 좀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1에서 2% 정도 올랐고,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 카카오페이가 좀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네. 한 4% 정도 하락을 했고, 아까 이제 넷마블이 좀 CJ&M이 지분 매각한다는 뉴스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0.9% 정도 하락세로 조금 출발을 약하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코스피 기업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이집트에 자주포 수출한다고 방금 전자공시에도 나왔어요. 네네네. 금액이 한 2조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한 5.6% 정도 주가가 반등을 해주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코스피 기업들도 다 강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 좀 강한 편이고, 2차전지 기업들이 에코프로비엠, LNF가 지난주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은 좋습니다. 오늘 각각 4% 가까이 주가 오르고 있고, 엔터주들이 상당히 지난주에 안 좋았는데 네. 오늘 JYP 엔터도 한 4% 가까이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사들, 그 다음에 헬스케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또 통신 장비 업체인 그 에이스테크도 한 2% 정도 반등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은
다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그냥 빨갛게 네, 시작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49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1.85% 급등해서 16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출발 보고 좀 많이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정도 상승이면 사실 올랐다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한국 시장은 좀 약한 편이고 그게 아마 나스닥 선물이 현재 지금 마이너스 2.3% 급락.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 급락을 우리나라는 좀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미국이 급락을 해도 내일 국내 증시가 그렇게 빠질 이유는 없는데 네. 다만 이제 상승폭이 좀 미진한 거는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들이 오늘 이제 재개장을 한 상태에서 730억 정도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로 사고 있는 업종은 일단 그 전기전자 업종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은 이제 게임하고 인터넷인데 아마 네. 뭐 네이버나 이런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요. 반대로 팔고 있는 거는 운수 장비 이쪽이 이제 자동차하고 조선주가 속해 있는데 이쪽을 좀 파는 것 같고요.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한 600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거의 전 업종에 대해서 일단 그 기관 투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파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은 뭐 어때요? 사냐? 개인들은 오늘 조금 팔고 있어요. 팔고 뭐 이렇게 있어요. 많이 판 건 아닌데요. 한 90억 정도 팔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300억 정도 일단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LG에너지 솔루션은 주가가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마이너스 한 0.9% 정도.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아직 코스피 200에는 편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코스피 지수에만 편입이 됐으니까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 지수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스피 200을 일단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섹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이제 가장 강한 섹터가 여행업종. 여행? 네, 여행업종이 정말 미국에서도 사실 리오프닝 테마주들이 괜찮았거든요, 그동안. 근데 그게 뭐냐면 사실 그 미국의 언택트 기업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도 지금 확진자가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아직 많은데 미국에서 확진자가 이제 고점 찍고 급격히 내려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거기 좀 이제 좀 정점 지난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여행주들이 모처럼 오늘 하나투어가 한 4% 가까이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영상 콘텐츠 관련 기업들도 오늘 좀 좋은 편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학교는인가요? 그 넷플릭스. 아, 그게 네네네. 1등 했더라고요. 전 세계. 네. 1등을 해서 오늘 J콘텐트리가 자회사가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J콘텐트리가 직접 만든 건 아닌데 네, 자회사가 있어요. 네, 자회사 그래서 3% 정도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 기업들은 주가 흐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 네이버와 카카오도 정말 오랜만에 한 2에서 3% 정도. 엔터사들도 주가 흐름 좋고요. 그리고 광고 기획사라든가 또 영화 관련주, 그다음에 우주항공, 네. 뭐 조선업종 이런 기업들 다 전반적으로 동반해서 반등을 해주고 있고 2차전지 소재 업체들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섹터들이 다 오르고 있고 하락하는 섹터는 지금 없어요. 다 올라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지수가 지금 1.8% 정도 올랐잖아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섹터나 기업이 그 이상 올라가느냐 그걸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상승률보다 높으면 일단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지수 상승률에 못 미치면은 조금 사실상 좀 오늘 주가 좀 부진한 편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엔솔은 약간 하락이네요. 네, LG엔솔 큰 종목 중에 거의 유일하게 예, 아침에 잠깐 오르는가 싶더니 예, 잠깐 오르는가 싶었는데 일단 네. 지금은 근데 이제 변동성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이틀 네. 동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그냥 보합해서 큰 변동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히려 LG 화학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네.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증시 현재 개장 상황은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주요 오늘 보셨던 리포트들 가운데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하이닉스 얘기를 좀 해드리면 하이닉스 우리가 이제 실적을 보실 때 좀 많은 내용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증권 황민성 연구원님이 SK 하이닉스 이제 제목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제목인데
주가 지난주에 사실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제 급락장에서도 주가가 왜 하루에 6%나 그때 올랐을까 요 내용인데,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진 않고 이제 이걸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얘기죠. 그런 좀 내용이 좀 나왔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배당을 확대한다고 했고요. 네. 분기 배당을 한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분기마다 배당 주겠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이제 IT 기업이 분기 배당 준다는 건 돈을 많이 벌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주가에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반도체 기업들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메모리 반도체 다음 분기 가격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은 예. 그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긴 한데, 수익성 위주 경영을 한다는 건 이제 예측이 좀 가능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출하량 같은 걸 조절하면서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설비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비가 부족하대요. 그 거기 들어간 부품도 없고 네네. 그래서 모든 게 좀 장비도 이게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주문해가지고 이제 받는 시간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너무나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도 좀 공격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고, 거기다가 인텔 인수까지 했기 때문에 인텔의 낸드 기술하고 하이닉스 기술이 다르대요. 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같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시각을 바꾸자. 다운 사이클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지금 50% 육박을 하는데 네.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자.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전체적으로 과거와 다른 사이클이 좀 전개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요건 이제 시황 보고서인데, 삼성증권의 이제 서정훈 신승진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준 자료고요. 사실 이번 1월 달이 그 2020년 3월 팬데믹 우려 이후로 가장 많이 빠진 이제 달로 거의 기록이 됐고, 지난달에 코스피가 11% 빠졌거든요. 월간 네. 기준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빠졌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역발상을 통해 매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불안감을 갖고 있어야 될 건지 결정을 좀 내릴 시점이다. 이렇게 좀 적어줬고, 그간 증시에 이제 상승을 이끌었던 게 이제 연준의 유동성 펌프질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역류한다는 거죠. 반대로. 돈을 회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부분 때문에 증시가 좀 많이 빠졌지만 네. 다만 그런 것 때문에 증시가 많이 빠져서 싸졌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일단 강력한 매수 유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요새 대사락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증시에서 뭐 이게 주변에서 이제 시장 끝난 거 아니냐. 예. 근데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처럼 뭐 시스템 리스크가 생긴 것도 아니고 지금 기업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재고가 쌓인 것도 아니고 재고가 오히려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실물 경제에 큰 타격이 없는 상황에서 긴축 리스크 때문에 좀 빠진 거기 때문에 좀 과도한 하락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해소가 안 됐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죠.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좀 변수긴 하지만 좀 어느 정도 해결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좀 확실하게 해결되는 모습이 나오면 강력한 반등도 좀 가능하다. 이런 좀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네.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이제 완료됐기 때문에 수급 노이즈도 이제 조금씩 진정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좀 증시가 또 한국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약간 좋은 주식을 좀 선별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네. 증시에 대한 좀 부담보다는. 그래서 업종으로는 IT 하드웨어와, 그러니까 이건 삼성증권의 좀 그 자료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IT 하드웨어, 모빌리티,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도 한번 보자.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올림픽 이후로 아마 지금 중국이 굉장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펼치고 있잖아요. 굉장히 뭐 보니까 좀 민망한 곳까지 뭐 검사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코로나를 아예 봉쇄하는 지금 정책인데, 이게 아마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네. 이제 그 정책이 폐기될 가능성이 있대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또 중국의 그 경기 민감주들 이런 쪽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대세 하락은 어느 정도 해야 대세 하락이라는 거예요? 대세 하락이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폭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네. 이제 고점 대비해서 20% 빠지면 약세장이라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약세장 진입을 했죠.
그러니까 3,300에서 네. 뭐 지금 20% 이상 빠졌기 네네네. 때문에. 근데 약세장이라고 해서 그게 뭐 대세하락이 간다 그건 아니고요. 대세하락 그런 약세장 후에도 다시 되돌리는 경우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엔 그거 같아요. 이제 대세하락이라는 거는 그 모든 게 꺾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위기가 왔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가 많이 쌓이거나 기업들의 네. 이익이 감소를 한다거나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대세하락에 빠졌던 적이 제 기억으로는 가장 최근이 2018년도였어요. 그때 아마 정프로님도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랑 시진핑하고 싸울 때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 실제로 이익이 감소했고 역성장했고 주식시장도 2600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0도 깨져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증시가 2년 동안 못 올라갔거든요. 네. 굉장히 부진했죠. 거기에 또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었고 네, 근데 지금이 그때랑 다른 점은 지금 경기가 좀 둔화되지만 경기가 둔화되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하고 그런 사이클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오히려 추정치가 올라가요. 네. 예, 그래서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도 좋고 그다음에 전형적으로 그 이런 그 대세하락장의 모습이 재고가 엄청 많아요. 기업들이 공급이 많아가지고 2018년도에가 그런 사이클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 다 곤두박질 친 게 네. 이 D램 재고 때문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재고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네. 주변에 모든 게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랑은 좀 사이클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뭐 대세하락으로 갈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는 좀 분석들이 좀 많으니까 네. 지금 대세하락보다는 그 물가 상승에 따른 이제 긴축 이슈랑 한국은 또 더 많이 빠졌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수급 부담, IPO가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거지 그 수급은 사실 펀더멘탈과 무관한 이슈니까 그래서 대세하락까지 생각하실 상황은 저도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아니 저는 그냥 그래서 여쭤본 게 네. 이미 대세하락 한 거 아니냐는 거죠. 아 이미요? 23,300에서 2,600까지 내려왔어. 맞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20% 빠졌으니까 네. 네. 이미 이제 대세하락장 네. 우리가 경험을 한 건데 근데 이제 그거예요. 진짜 대세하락장이면 네. 이게 몇 년 가거든요. 약세장이 최소 2년 이상 가는 장인데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지금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세하락보다는 네. 약세장 흐름으로 일단 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체감적으로는 지금 벌써 1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예, 뭐 알겠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대세하락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리포트 있습니까? 요 정도?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건 이제 KB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은태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고요. 2월 달 전략이고 일단 지금 이제 2월 달에 주식 비중 좀 확대해 보자는 그런 전략이고 중국 부양책 아까 삼성하고 좀 비슷해요. 내용이 좀 리오프닝 관련주 좀 주목해 보자. 그리고 중국 부양책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중국 관련주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 라는 좀 내용이고 그리고 약간 이중 바닥을 보통 형성하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번에 2600까지 한번 바닥 찍고 왔는데 네. 진짜로 뭐 거기까지 더 갈진 모르겠지만 보통 주가가 다시 회복될 때는 더블 바텀이라 그래가지고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혹시라도 그러니까 결국 2600까지 다시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 그건 네. 좀 오히려 매수에 기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한 가지 근데 이건 좀 불편한 이슈일 수 있는데 네.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MSCI 선진지수 편입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건데 네네네.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럼 공매도가 다 재개돼야 돼요. 전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아. 정부에서 왜냐하면 네. MSCI 선진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6월 달에 관찰국 리스크에 등재되려면 네. 공매도를 다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재개하는 거 지금 그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만 네, 공매도 재개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MSCI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모든 종목, 네, 모든 종목 다 해제해라.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KB에서 나온 자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 환율 요거 말고도 또 그 공매도도. 네, 그게 좀 하나 있나 봐요. 그래서 아, 2월 중에 공매도 재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정을 하게 되면 3, 4월 중에 공매도 재개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아직 이거는 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네, 네. KB증권 자료에 나온 거니까 한번 그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양날의 검이죠. 편입을 하려면 이게 또 재기가 돼야 되고 근데 이게 안 되면 또 되기가 좀 쉽진 않고 근데 환율이 제일 큰 거긴 한데요. 네. MSCI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조건 중에
공매도 재개도 있는 걸로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동성 특히 이제 중소형 종목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또 가능성이 약간 또 좀 공매도 또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있겠고요. 예, 싫어하시기 때문에 네. 이걸 또 정부에서 어떻게 의견을 제기할지는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로 또 장난치려는 세력들도 분명히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공매도 전면 허용은 아마 여론상 쉽지도 않을 여론상, 것 같은 네, 네.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이제 정부는 또 MSCI 선진지수 가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절충할지가 정부가 좀 그 절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협상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네. 자, 여튼 지금 다시 시장 상황을 한번 살짝 살펴보니까 넷마블이 한 6% 정도 크게 빠지고 있고요. 네, 아마 그 지분 매각 우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은 뭐 대체적으로 다 네. 그래도 상승은 하는데 상승, 그렇게 뭐 상승 폭이 아침 시작보다는 약간 네. 줄어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네요. 삼성전자가 한 1% 올랐는데 하이닉스가 4% 올랐고 네이버가 한 4% 올랐고 근데 시총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다 네네. 그래도 2-3%씩은 올랐고 오랜만에 보는 그림이네. 페이 빼고는 네. 그래도 다들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이닉스가 4% 넘게 간만에 네, 아주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도 좋은데 주주 환원 정책이 괜찮아요, 지금. 네. 분기 배당에다가 배당금 늘린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좀 좋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연휴 설 연휴 지나고 첫날 아침 우리 시장 개장 상황 여러분께 좀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한 오전 10시쯤 돼서 다시 한번 뭐 변곡점이 생길지 네네. 이건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미국 시장이 오른 거를 온전히 반영은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매우 아쉬워. 절반만 반영한 것 같아요. 오른 네. 왜냐하면 오늘 나스닥이 이 선물 때문에 네. 그게 좀 아쉽네요. 그 부분 아니었으면 오늘 한 2750 이상은 좀 가야 이제 정상인데 네. 사실은 오늘 어떻게 보면 하락한다고 봐야 돼요. 심정적으로는 개인 투자분도 아마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세뱃돈 10만 원 나갈 거 5만 원 아끼면서 네, 오늘 한번 투자를 해볼까 했는데 근데 이제 좀 물론 이런 상황에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네. 또 미리 미국장 빠지는 걸 미리 또 선반영한다 측면에서는 내일 증시에는 또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저도 좀 굉장히 아쉽네요. 네. 어쨌든 한 100포인트 정도 오르길 바랬는데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자, 뭐 우리 희망대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뭐 그렇지는 않겠죠. 자, 오늘 아침도 오랜만에 연휴 지나서 또 다른 날과 다름없이 시장 정리해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도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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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